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쥐어 보이는데, 자, 마스크를 벗어 제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나는 괜찮다라는 입장, 스탠스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지만, 자,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혹여 침이라도 튄다면 제일 그 앞에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 완치가 됐다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됐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데, 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재명 기자, 트럼프 대통령 완치 판정 받았나요? 주치의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거기서도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죠. 다만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완전히 음성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된 건지 자체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완치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치료기간이 통상 뭐 2주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완치됐다라고 보기는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음성 판정 받았다가도 다시 양성 판정 나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코로나가 변종이 심하고 또 워낙 이제 발현도 늦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사실 완치 판정 받을 때도 검사를 한 세 차례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 판정이 세 번 이상 나와야 완치 확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에 모인 이제 물론 유권자들 다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뭐 4년 더 이렇게 열광을 했기 때문에 뭐 저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들면서도, 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기 왔기 때문에 문제일 건 없지만,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벗어나서 공식 유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 가뜩이나 이제 뭐 지지율에서 많은 격차를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은 과연 괜찮은 건가, 이제 이런 우려가 분명히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방역 원칙과는 좀 거리가 먼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오히려 방역 원칙과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원칙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저런 게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사망자도 뭐 20만 명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다들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좀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게, 다중이 모이는 연설, 거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도 안 됐는데 빨리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계속해서 연설을 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차벽하고 철제 펜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 특히나 중요한 게 주치의가 처음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을 받고 그다음 군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을 때도 브리핑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죠. 산소 포화도 이제 떨어져서 산소 공급이 됐다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당시 주치의가 상태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낙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관적으로 전망한 걸 일방적 브리핑했다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데, 결국 지금도 과연 확실히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염력이 없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지금 계속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I just want to thank you and get out and vote. We got to make this bigger than even 4 years ago. It's more important.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we've ever had. This is more important than even 4 years ago.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Get out and vote, and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논란이 지지율에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지지율도 차이가 좀 격차가 벌어지는군요. 조 바이든 후보가 54%, 트럼프 대통령이 42%. 그러니까 그 격차가 지금 12%포인트 차이로 꽤 벌어지네요. 류 실장님, 이 정도면 꽤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예?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막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4년 전에는 이제 샤이 트럼프 현상, 이제 나 트럼프 지지 한다라는 걸 이제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라고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밀린다는 느낌이 있고 지금 또 현재 아주 최근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되게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예. 좀 재창궐 국면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 이제 제한 조치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집중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북한 열병식 같은 거 미국에서 별로 뉴스도 못 돼요. 어. 그리고 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기 전에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큰 특종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지 않습니까? 예. 소득세를 정말 이만큼 냈다. 저보다 더 작게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국하고 뭐 한국 차이가 있지만은 그게 되게 큰 뉴스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갈 정도니까요. 그 정도다. 예.